진짜 참신하고 기발한 마케팅. 저도 당장에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학원 프로입니다. 오늘은 어느 한 카페가 일매출 8만 원이었다가 일매출 40만 원 이상으로 올린 사례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사장님 혼자서 그렇게 일궈낸 건 아니고 어느 한 외식업 코치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계기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초반에 참신하고 기발한 마케팅인 것 같다라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도 들어보고 진짜 참신하고 기발한 마케팅 방법인지 한번 파악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이 카페는 1억을 투자했습니다. 1억을 투자했지만 일매출이 8만 원밖에 나오질 않아서 월세가 130만 원이니까 거의 마이너스였던 거죠. 한달 매출이 240만 원 정도밖에 되질 않잖아요. 일주일 내내, 그리고 하루에 12시간씩 사장님 혼자서 근무를 했는데 계속 마이너스인 상태로 1년 동안을 지속을 해옵니다. 사실 상권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상권이었어요. 카페 자체도 도로변에 위치해 있었고요. 그런데 이 외식업 코치가 봤을 때 신경 써서 보지 않으면 잘 보이지 않는 위치라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코너 쪽에 위치를 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카페 외부에서 봤을 때도 뭐 전혀 음악도 흘러나오질 않고 배너 같은 것도 없었고 뭐 현수막이나 뭐 카페 외관에 이렇게 생동감 있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우선 이 코치가 진행을 한건 외부에 스피커를 하나 답니다. 그리고 배너 자체도 이미지를 조금 더 크게 넣어서 사람들이 뭐한 번쯤은 볼수 있게끔 뭐 1대1 이벤트라든지 50% 세일 이벤트라든지 눈길을 가게끔 장치를 그렇게 해놓게 됩니다. 사실 외부에서 봤을 때이 카페는 폐업한 카페처럼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 코치 자체가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거죠. 외관이 정말 볼품없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카페 내부를 봤을 때도 이 사장님에게 컨셉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사장님은 사실 자기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편안함이 우리 카페의 컨셉인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코치가 본 카페의 컨셉은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조명이 너무 어두웠고, 그리고 손님들의 동선을 뭐 전혀 고려하지 않은 테이블과 쇼파. 그런 것들 때문에 좀 깔끔한 인테리어였지만 전혀 눈길이 가지 않는, 전혀 오고 싶게 하는 그런 인테리어는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조명을 좀더 새로 달고 밝게 하고 손님들의 동선을 체크해서 좀더 편안하게 테이블과 쇼파를 새로 배치를 하게 됩니다. 이 사장님이 인테리어를 할 때도 뭐 어떤 식으로 했는가 하면 인테리어 업자가 준 샘플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골라서 인테리어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테리어 자체가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비전문가가 봤을 때는 사실 무슨 말인지도 잘 모르겠고 시공하는 사람들에게 그냥 전적으로 다 맡겨버린 거죠. 그것도 샘플을 통해서 그냥 1, 2, 3, 4, 5번 있으면 아, 4번 컨셉이 좋은 것 같아요라고 그냥 그렇게 진행돼 버린 겁니다. 그리고 이 코치가 사장님에게 내부적인 행동 지침에 대한 부분도 솔루션을 줬는데요. 일주일에 한 번은 무조건 쉬게 했습니다. 그동안은 7일 내내 일을 했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게 했고 하루에 12시간씩 근무하던 거를 1시간 줄였어요. 그래서 하루에 11시간, 그리고 10시간 정도만 일을 할수 있도록 근무 시간을 바뀌어버린 거죠. 일주일에 한번 쉬는 날은 수요일로 정한 게, 주변의 상권을 분석하고 상권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뭐 전체적인 카드 매출 자료를 통해서 수요일이 카드 매출 자료가 굉장히 떨어지는 날이었기 때문에 수요일로 정한 거고요. 그동안에 카페에서 나온 어떤 매출 자료를 봤을 때도 수요일이 가장 합당하다고 판단을 했었나 봐요. 그리고 일일 근무 시간도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근무하던 거를 오전 11시부터 밤 10시로 1시간 줄입니다. 추가적으로 매장에 있는 시간에는 뭐 손님이 홀에 없더라도 항상 홀에 나와 있으면서 예의주시하라는 그런 말도 전했고요. 기존에는 사장님이 카운터 뒤에 있는 그러니까 손님들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시간을 좀 많이 소비했었는데 손님들이 없더라도 홀에 나와서 항상 손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라는 거였고, 들어오는 손님에게 확실하게 인사하고 나가는 손님에게도 확실하게 인사를 할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프로모션 계획도 구체적으로 1년이 되었으니까 1년 기념 이벤트로 해가지고 손님이 많이 없던 시간이 11시부터 오후 2시였거든요. 그 시간대에만 프로모션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솔루션을 줬어요. 차후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는데
포인트 적립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손님들의 번호를 수집해서 비정기적으로 문자로 손님들에게 뭐 할인 이벤트라든지 아니면 안내 문자라든지 그리고 이 매장 자체를 계속 노출시킬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차후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도 수립을 해줬습니다. 그렇게 두어 달 정도 시간이 지났는데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매출이 1,000만 원 이상으로 껑충 뛰었어요. 오히려 일주일에 하루를 쉬었고 근무 시간도 하루에 1시간씩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리고 오전 11시부터 2시까지 진행한 프로모션 메뉴 판매가 그 이후의 영업시간에 판 것보다 매출이 거의 비슷하거나 좀 더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3시간 동안 판매한 매출이 그 뒤에 6시간, 7시간씩 판매한 금액하고 비슷했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솔루션과 코칭이죠.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뭐 이게 뭐야? 나도 할 수 있겠다.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은 왜 그렇게 하질 못했을까요? 이 사장님은 왜 그간 1년 동안 이런 식으로 일매출 8만 원을 유지하면서 아무것도 변화를 주지 못했을까요? 그건 바로 본인 가게라서 그렇습니다. 본인 가게라서. 본인이 자기 자신의 가게를 봤을 때 전혀 변화할 점이 눈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가장 잘 몰랐고 우리 가게를 제일 몰랐던 거예요. 외부에서 우리 가게를 봤을 때도 항상 보던 가게이고 내 가게이니까 우리 가게가 잘 보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3자의 눈으로 봤을 때는 이 가게가 아무리 대로변에 위치해 있었지만 코너 쪽에 있었기 때문에 잘 보이지 않았고 뭐 외부의 현수막이든 배너든 아니면 뭐 밝은 조명이 안에서 이렇게 비춰지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흡사 폐업한 가게처럼 그냥 그렇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개선을 시켜준 거고요. 인테리어 컨셉 자체도 사장님 본인이 봤을 때는 편안한 컨셉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전혀 아니었다라는 거죠. 자기만의 착각에 빠져서 그렇게 시간을 계속 허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조명이 밝은 건지 어두운 건지 그리고 어두워서 편안한 건지 밝아서 뭐 좋은 기운을 내는 건지 그런 것들을 전혀 파악하고 있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무 시간 자체도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지 매출이 조금이라도 오르고 한 시간이라도 더 근무를 해야지 좀 더 많이 팔 수 있다라는 생각을 계속 고집대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전혀 근무 시간을 줄이거나 아니면 휴일을 가질 생각을 하지 못했던 거죠. 1주년 프로모션 메뉴 판매 자체도 일매출 8만 원이 나오던 카페에서는 해당 사장님이 전혀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일단은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프로모션을 해봤자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루에도 손님이 몇 팀밖에 오질 않으니까 그것들을 실행하기에는 사장님의 마음이 너무 많이 지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손님이 없었던 11시부터 2시까지 판매한다는 생각은 더더욱 못할 수밖에 없는 게 안 그래도 없는 손님인데 그것들을 다 가려가면서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사장님은 절대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런 코칭을 통해서 카페의 매출이 좀 상승할 수 있었던 건 바로 제 3자의 눈으로 본 카페의 확실한 상황과 남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기본 중에 기본인 것을 코칭을 하게 된 건데 이 해당 사장님에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 거죠. 어쨌든 매출이 상승했으니까요. 이 사장님은 아마 카페가 조금 만만해 보였고 가진 돈도 뭐 적당히 있었으니까 카페가 노동 시간이나 뭐 조금 더 깔끔하잖아요. 음식점보다는 그런 것들 때문에 아마 시작을 했으리라고 판단이 돼요. 그런데 막상 장사에 대한 기본기를 전혀 다지지 않은 채 시작을 하다 보니까 계속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버린 거죠. 하루에도 몇 개씩 주변에 경쟁업자가 계속 생겨나는데 절대 이길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참신하고 기발한 마케팅을 항상 원합니다. 하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건 기본기예요, 기본기.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듣다 보면 야, 나도 저 정도는 할 수 있겠다. 저거 누구나 다 아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들 많이들 하거든요. 저도 뭐 작은 팁들이라든지 아니면 운영 노하우, 뭐 별것 없는 운영 노하우지만 영상을 올리게 되면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 중에 분명히 그런 댓글들이 하나씩은 다 달려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거 왜 올리냐고 말이죠. 하지만 그런 영상들로 인해서 도움을 받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단 한 명이라도요. 그래서 저도 그런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건 실행력입니다. 실행력. 사실상 귀찮아서 그리고 해봤자 안 될 거야. 남들 다 하는 건데 굳이 나도 똑같이 할 필요 있나?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거 해봤자 안될 거야. 뭐 내가 해서 되면은 이미 잘 됐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꽤 많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사례는 제 구독자분 중에 한 명이 책을 쓰셨어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사례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바로 이 책입니다. 장사는 컨셉이다. 제 구독자분이세요. 이 지은이 분이 정선생이라는 분이신데 외식업 전문가세요. 코치 일도 하시고 예전에는 외식사업부에서 뭐 일도 하셨고요. 대표로도 계셨고 또 외식 경영 컨설턴트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기존에도 하셨고 지금도 하고 계신데 7월 2일 날 책이 나왔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 책을 좀 나누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 이 영상 댓글에 이메일 주소를 남겨주시면 이 책을 무료로 10분 정도에게 배송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첨을 통해서 제가 배송을 해드릴 거고요. 우리 인생은 기본기를 착실히 다져가면서 커 나가거든요. 부모님도 있고, 스승님도 있고, 주변에 도와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장사는 그렇지가 않아요. 기본기가 잘 다져지지 않으면 이렇게 현란한 스킬을 절대 사용할 수가 없어요. 장사는 늘 생각하고 노력하고 실행을 해야 돼요. 기본기 위에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거. 기본기 없이 현란한 스킬을 사용을 하려고 하면 삐끗할 수밖에 없는 게 장사거든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 얘기가 오늘 영상의 핵심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이상 장사 이야기하는 남자, 장사 권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